배추 우거지 삶은 것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해물로 육수를 낸 뒤에 모든 국물을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여기에 걸러주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찌꺼기가 입에 씹히면 안 되기 때문에 찌꺼기를 걸러서 이렇게 국물을 내서 이렇게 다진 마늘, 된장, 청양고추, 대파, 다시다, 집간장을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끓이면 되겠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폭폭 끓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이 폭폭 끓고 있어서 불을 낮춰서 좀더 끓여주겠습니다. 이제 한참을 끓여줬기 때문에 이제 불을 꺼주겠습니다. 청양고추 3개를 넣었더니 어우 맵네요. 오늘 점심 밥상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함박 스테이크, 그다음에 모둠쌈, 총각김치, 오이소박이, 배추겉절이, 파김치, 우거지 된장국이 되겠습니다. 간 맞아, 국? 맞네. 자기는 벌써 다 먹었네. 혼자 먹는 것만 찍는다니까, 계속. 그리고 이것도 가까이서도 막 이렇게 찍고 그래야 되는데, 멀리서만 찍으니까 이게. 아우, 청양고추를 두 개만 넣을 걸. 된장국에 세개 넣었더니 아우 너무 맵네. 자기는 안 매워? 다행이다. 시영이 옥구구원도 있더라. 응. 우리는 옥구구원 아직 안 갔지. 응. 네. 집된장이 없어가지고 집된장을 하나 사야 되는가 봐. 마트에서 사온 된장으로만 넣으면 된장국에 맛이 없더라고. 알배기가 맛있네. 응? 알배기가 순복은 행복한 거야, 나도. 요즘에 맛있을 때지, 뭐. 알배기 도시락으로 싸줄까? 된장하고, 풋고추하고. 아니. 오늘 도시락은 뭐 싸줄까? 내가 사주고 싶은 거?
일찍 출근하든 늦게 출근하든 자기 밥 먹는 시간은 5시 반 똑같을 거 아니야. 지금 2시 반이 다 돼가는데 5시 반에 밥이 들어갈려나? 자기야? 근데 예시 출근은 어제 빵 먹었잖아. 그래서 오늘 또 빵 사줘, 밥 사줘. 아무거나 사줘. 반찬도 많겠다. 밥도 새로 했겠다. 밥도 주든지. 고기를 왜 안 넣고, 자기야? 고기를 왜 안 넣고? 잘 먹었네. 잘 먹었네. 아유, 아침에 부랴부랴 아니라고. 점심 늦었네. 고생했네. 끄지? 뭘 끓은 거? 너무 끓으면 저 지금도 뜨거워서 잘 못 먹어. 오늘은 된장국에 쌈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